와, 진짜 어렵다. 똑같이 지금 했는데? 이게 몇 살 때인가요? 저는 30대 초반? 진짜요? 그 10년 전인데 얼굴이 왜 똑같냐? 너무 진짜 예뻐. 더 웃긴 건 20년 전 사진인 거잖아. 이게 매력이 똑같아. 아, 영상이 있어? 언니야? 아닌데. 아니. 난가? 언니네, 코가 언니네. 약간 나 같은 언니가? 아, 이거. 뮤지컬이다. 사랑에 관한 다섯 가지 소명. 노래 잘하는 거 봐. 약간 현미 선생님 같지? 어머머. 전혀 사실은 뭐 배우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. 왜냐면 되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하는 생각이 있어서. 거의 이제 내가 이쪽 과를 가야겠다고 생각한 건 고3 때죠. 불현듯 뜬금없이. 뭐 꽂혔어? 5월에 어느 날. 그날도 지각을 하고 있었어. 한산한 버스 안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국어책에 있는 연극은 종합예술이다 그 문구가 딱 생각이 나는 거고. 그러니까 아, 연극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다 할 수,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. 음악도 할 수 있고 너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사동에 있는 학원에 몇 달 다니고 그리고 시험 공부. 정말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그 몇 달로. 아니지. 교수님이 날 뽑아놓고도 아 내가 쟤를 왜 뽑았지?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. 무슨 소리야. 그러니까 그 학교 출신들이 다 네 얘기를 하더라. 연기 너무 잘했다고. 그래 그러더라. 난 잘 몰랐는데. 아니 작품전 같은 거 할 때 가장 연기 잘하는 역할 있잖아. 이건 다 미란이가 했었대. 왜 힘들고 나이 많고 이런 역할 있잖아. 근데 나는 언니가 연기를 물론 잘하고 실력 있는 건 기본인 거고 그냥 무대가 그치? 좋아서 아, 그런 것들 막 이렇게 막 쳐내고 가리고 하지 않고 뭐든지 언니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. 지금 무슨 역을 막 껴도 다 잘하잖아. 근데 그거는 되게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좋게 포장을 해주는 거고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가릴 입장이 아닌 거지.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회를 한번 얻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잖아. 그러니까 시작할 땐 다 그렇잖아. 뭐 너도 금촌땡네 할 때 뭐 뒤통수만 나와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지. 뒤통수만 나온 줄 몰랐어. 그러니까 그게 너무 뒤통수만 나와. 감사한 거지. 앞에를 보면 깠는데 뒤통수만 나와. 나도 뭐 얼마 전에 뭐 프로에서 연봉이 100배 올랐다고. 너? 100배도 더 올랐지 그렇게 따지면. 그치. 그때 연봉이 뭐 얼마 받았냐? 연봉이 뭐 몇십만 원 되고 이런데. 연봉이 몇십만 원? 아니 그래서 관둔 친구들도 많아. 1년 연봉 20만 원이어가지고 관둔 애도 있고 뭐 통째로 못 받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. 근데 왜 돈을 안 줘? 근데 그게 돈이 깨지고. 없으니까.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없으면 연극을 왜 만들어? 배역 잘 될 줄 알고 만들었겠지. 그러니까. 이제 뭔가 표값으로 뭐가 팔려. 아이고, 아니 근데 연극 하시는 분들이 투잡, 쓰리잡을 많이 뛰지. 그러니까 알바를 한다거나.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? 밤에 술집에 가면 술을 그렇게 먹어? 아, 그치. 술값은 어디서 나와? 그게 신기한 거야. 다들 차가 없어서 막 못 오고 막 이랬는데 술집에 가면 다 술을 먹어. 이해돼. 그래서 연극하는 선배님 중에 영화나 드라마 해가지고 돈 버신 선배님들이 와서 사준. 그래. 아, 그래서 원래 한 두 명 정도 사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 보면은 막 20명 정도가 거기서 다 먹고 있어. 내가 궁금한 게 그 생방송이잖아요. 연극이나 아, 라이브지. 뮤지컬 이런 거 무대는. 막 실수 같은 거 했었을 것 같아. 실수를 엄청 하는데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. 그러니까 뭐, 나도 예를 들면. 그런 적 있었어. 연극? 세종문화회관에서 오,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공연을 할 텐데 그때 이덕화 선배님이랑 그 박상아 씨. 아, 박상아 씨가 근데 막 스칼렛 파티 장면이야. 막 파티 장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바리맨이 그 세종문화 무대 위로? 무대 위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그 어떻게 들었는지 그 옆에 소대로 들어와가지고 어머 딱 하면서 무대 위에서? 애들도 있었어. 흰눈물 흘리는 성모 마리아상 사진을 이렇게 들고 낙태를 하지 맙시다 이런 거 그 공연 중에. 어머 그러니까 거기 이제 춤추고 있던 이제 그 네. 출연한 오빠들이 이제 막 끌어냈어. 그러니까 이덕화 선배님 멘트가 중요. 요즘 남부엔 아직도 저런 미친놈이 있고.
자, 이제 그렇게 돼서 네. 우리 미란 언니가 이제 영화 쪽으로 들어오죠. 또 이 무대를 바꾸게 됩니다. 어떤 계기로 또 영화? 그러니까 영화로 온 것도 되게 그러니까 드라마는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만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럼 영화는 좀 괜찮지 않을까. 그래가지고 한 20대 중후반 대여섯 살 때 프로필을 찍었어요, 친구랑. 그냥 아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뭐 배우 모집하는 데다가 이제 넣은 거야. 근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아, 역시 우리는 안 되나 보다. 그래서 무대 난 열심히 하자 이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애가 돌이 돼갈 무렵이었어.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. 서른 때. 오후에 그러니까 낮에 연락이 와서 오후에 오디션을 볼 수 있겠네. 심장이 막 뛰는 거야. 뭔가 뭔가 그런 촉이 오는 거야. 그래서 그게 아무거나 오지 않는 되게 그런... 뜬금없이 아, 예 가능하죠. 그래서 뭐 몇 시에 강남 어디로 오래는 거야. 가야 돼. 그래서 신랑이랑 이제 애 젖 먹이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강남을 갔어. 근데 가는 중간에도 심장이 벌렁한데 그러니까 왜 심장이 두근대냐면 왠지 될 것 같은 거야. 느낌에 여기 합격할 것 같은 거야. 노출신이 있는데 괜찮겠냐고 괜찮다고. 근데 이틀 있다가 이제 됐대는 거야. 그게 친절한 금자씨 그 영화 오디션이었어. 언니한테 되게 중요한 거였네. 맛있는 걸수록 더 따먹는 그런 맘? 근데 영화가 거의 임박했었으니까 이 역할로 수많은 배우들이 오디션을 본 거야. 근데 적당히 통통한 배우가 필요했던 거야. 거기 그 씬 안에 보면 그 마녀가 이제 마른 것들은 딱 질색이야. 내가 그러니까 적당히 통통해야 되는데 그때 애 낳고 이제 붓기 안 빠져가지고 딱 붓기가 있을 때였어. 애가 살렸네, 애가. 그러니까 저 첫 영화하고 사실은 인터뷰도 하고 막 이랬어. 이제 그 이후로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거야. 그래서 오디션 봐서 뭐 역할이 작든 크든 다 했어. 그렇죠. 아 이게 언제쯤? 이거는 그 다음 단역으로 문란 서생이라는. 나 봤는데? 어디 나왔었지? 여기 저 정경부 있는데 주모 같은 정경부 저기 있네. 아 저 주변에 있네. 아까 바깥 소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가채를 좀 더 크게 올렸어야 돼. 아 이게. 이게 그거 괴물, 괴물. 안 죽어 나는. 안 죽지. 언니가 죽을 사람 아니야. 아니 저 역할이 미란 언니였구나. 나도 몰랐어. 와 이러면서 이제 쭉쭉쭉쭉 영화로 나오네. 신부님은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. 선생님 선물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? 전쟁을 아예 한다는 얘기 같은데. 와 근데 진짜 내가 다 본 영화야. 근데 미란이를 못 봤네. 그래서 보면 원리를 찾아라 하는 것처럼 찾을 수가 있어. 찾는 재미가 있어. 한 40여 편 넘거든요. 진짜? 뭐 1, 2회차 뭐 이런 걸로 막 많이 했어. 그래서 언니를 정확하게 이제 알리게 된 작품은 뭐야? 확실하게 각인 시킨? 그나마 아마 댄싱 퀸. 댄싱 퀸? 댄싱 퀸 봤는데요? 댄싱 퀸이 같이 처음으로 멤버. 오디션을 안 보고 한 작품이야. 근데 정화 언니 때문에 내가 봤어. 이거 네, 봤는데? 시사에 가서. 나름 또 잘 돼서 한 300만 넘어가지고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 때 이후부터는 이제 오디션을 안 보고 그렇죠 이제 들어오는 그게 들어오는 거죠. 멋있다. 근데 언니 아들은 언니 이렇게 유명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근데 아들 너무 좋아하지 마. 아들은 아니지 애들 난 파란 언니 언니 어른이야 어른 너무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어디 가다가 누가 뭐 사인해 달라고 뭐 이렇게 하잖아. 그러면 이렇게 옆에 뭔지 알아. 그러니까 자리를 비켜주는데 항상 내가 이 사람과 연관돼 있던 사람이라는 거를 거리를 유지하고.
맞아요? 아니 우리 애는 7살인데 언니 사람들이 이제 나를 알아보고 이러니까 이제 안 거야.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가 구석에 있느라고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있었다? 우리 애가 7살짜리 애가 이러는 거야. 우리 엄마 홍진경이 맞아. 너 알아보라고. 그러니까 애는 식당 가면 이렇게 연예인들 사인부터 했잖아. 그러면 그리고 둘이 가서 이렇게 먹고 조용히 먹으면 되잖아. 엄마도 여기 사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조용히 해. 아, 조용히 해. 누가 한다고 사인해. 이거 그런 거 유린이한테 줘.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고 언니가 정말 이제 거절할 정도가 됐잖아. 그럼 요즘에 기분은 어때, 언니? 딱 정말 아 지금만 같아라. 근데 지금도 사실 너무 올라왔어. 어머. 내 기준에서는 나는 네?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목표야. 그러니까 난 미래를 안, 이렇게 튀어나오지 맞아. 않게 그냥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이렇게 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데 지금 너무 튀어나왔어. 이러다가 이제 망치질 당하는 거지. 무릎이라도 꿇어야지. 제가 기억하고 있는 람이라는 배우는 정말 이렇게 지금도 미란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무딤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냥 미란이의 과거를 추억할 때 그냥 앞으로의 미란이를 얘기하는 거가 더 재미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무튼 우리 또 미란이 이렇게 사랑이 들으니까 시간 진짜... 가는 줄 모르겠어. 내가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언니 날 잡아서 한번 좀 일대기를 얘기를 해줄게. 언니 여기다가 아, 이불만 깔면 돼. 베개랑 이불만 있으면 돼 지금. 그래, 고생 우리 미란이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. 지금 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지. 다 고생했어요. 그럼 수건 언니도 그랬고. 아, 이렇게는 고생 안 했어. 막 만삭에 뭐 팔로 본인 물건을 팔로 나가고 아유, 이거는 사실. 근데 그런 게 있어야지 사람이. 더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럼. 그래서 내가 더 잘 안 되나? 네. 난 더 고생해야 돼. 아니, 더 고생해야 돼. 너 부족해. 아니. 그래서 그 22년의 힘든 시간 뒤에 또 다른 또 꿈을 이루시기. 오래 기다렸어. 아, 진짜 언니 오래 기다렸어. 내 차례가 오기 그때까지 오래 기다렸어. 진짜요. 네 꿈이 뭘까? 이 언니는 쉬운 거는 안 할 거야. 그러게. 무식한 거 할 것 같아. 너의 꿈은 뭐야? 언니. 아, 제가 꿈 발표를. 아, 제 꿈은 언니들의 슬램덩크 마지막 대주로서 정말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깔끔하게 우리 뭔데? 제 꿈은 남은 갯돈 다 쓰기입니다. 남은 갯돈 다 쓰기입니다. 와 좋다. 아,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만 원이 남았대요. 그러니까 지금 다들 자기 꿈 할 때 사실 너무 안 썼어. 맞아. 그래서 맞아요. 사실은 제가 시원하게 네. 쓰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여러 가지. 아니 근데 머리 쓰기보다 돼지는 내가 아니야.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.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뭐 한다 그랬어요. 집 찐다고. 집을 200으로 그거예요. 그만 캐치. 음반도 내고 만 원으로 음반도 내고 5만 원으로 다큐도 찍는데 집을 못 지어. 뭐지? 못 져요! 관종으로 짤 수 있겠다, 관종으로. 그래서 제가,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캠핑을 가도 좋고. 진짜 마지막 한 번을 진짜 캠핑으로 막. 어떻게. 오늘 아파, 집에. 아, 그리고 아, 아, 여러 개가 있다니까, 들어봐. 예, 예. 우리 음반 만들었잖아요. 우리 MT 갔을 때 우리 다 같이 했던 그 기념 앨범 있잖아. 난 그거 아직도 CD 듣거든. 그 우울할 때 들으면 참 좋아.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캐롤. 캐롤?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. 아니면은 이건데? 저기 뭐 트로트 음반에서 어르신들한테 고속도로에 깔 수 있는 정도의 트로트 음반, 메들리 그냥. 저 우리만 공유해줘. 저 총 몇 개야?
아니 그러니까 돈이, 아, 돈이 있으니까. 아니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할 수 있어.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서 돈이 못 한다. 내 돈을 깔끔하게 소진하는 게 제 꿈입니다. 어쨌든 좋아요. 어쨌든 좋아요. 언니 정말 멋있는 여자야. 아니 진짜. 내 꿈이 마음에 들어? 어, 마음에 들어. 오, 완전 좋아. 너무 행복한 고민이 시작됐어 지금. 시원하네. 나랑 경제가 살아납니다. 네. 뭐 할까? 어디 이렇게 돈이 많지? 잠깐만. 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써야지. 돈도 잘 써야지. 만져봤어 지금. 300? 몇 장? 50? 250? 251만 5천 원. 엄마 저한테 아니면 또 가지고 가야 돼. 아, 마지막을 갯돈 들고 나는. 그거 돈 들고. 먹튀. 먹튀. 아니 근데 내가 마지막이니까 먹튀가 아니지. 초반에 하고 뒤에 안 내는 게 튀는 거지. 이거는 그냥 정당하게 받는 거 아니야?